여기 기울 나발을 닮은 거머리를 사람 몸에 붙이고 있는 한 남자, 그리고 피를 뽑고 흐르는 피를 그릇에 받치고 있는 이 남자는 바로 이발하는 의사, 이발사입니다. 충격적인 미용실과 이발소의 상징물 회전 간판. 지금 빨리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약 3000년 전 이집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남자에게 찾아옵니다. 흰가운을 입고 있는 이 남자는 다름 아닌 의사, 아니 이발사, 둘다 맞습니다. 당시 이발사는 사혈 치료까지 해주는 외과 의사 역할도 했답니다. 이발사가 왜 의사 역할까지 했는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병에 걸린 이 사람들은 의사 같은 이발사에게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환자 몸에 거머리를 붙입니다. 거머리는 사정없이 피를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환자가 어지러워 쓰러질 때까지 많은 양의 피를 빼냅니다. 마취 없는 치료, 바로 사혈 치료 중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혈액에 영혼의 요소가 있다 믿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피를 뽑아내면 치료가 된다 믿었고 사혈이 유행하면서 더 과감히 시행됐답니다. 또한 그때 당시 중세 의학을 지배한 해부학의 신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갈레노스는 중세 의학을 지배할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자였습니다. 무려 1400년 동안이나 갈레노스의 의학을 절대적으로 인정했던 시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혈 치료에 대해서 더욱더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혈치료법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갈레노스가 오랫동안 지배할 정도면 꽤 오랫동안 사혈치료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혈이란 단어가 계속 언급된 이유는 우리가 궁금했던 미용실과 이발소 회전간판의 비밀과 연관이 있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파란색과 빨간색은 정맥과 혈액을 의미하며 흰색은 붕대, 그리고 맨위 둥근 접시 모양은 거머리를 담은 접시를 의미하며 아래는 거머리가 빨아먹고 흘린 피를 담은 접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 빨아서 말려놓은 붕대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지금의 돌아가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비밀이죠? 자, 그럼 이발사가 왜 의사 역할까지 했을까요? 지금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세시대 당시 사회의 외과 수술은 천박한 일로 여겨졌답니다. 피를 보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이발사는 외과 수술과 치아 추출까지 병행했다는데요. 당시 돈이 없고 가난한 서민들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이발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이유는 이발사가 칼과 가위를 다뤘기 때문이었죠. 당시 이발사는 이발뿐만 아니라 면도기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상처 치료, 고름 종기 제거, 화살과 탄알 제거를 담당했을 정도로 범위가 굉장히 광범했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돌팔 의사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그때 당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존재가 꽤 위로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고마워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대유행했던 사혈이 결국에는 사라졌는데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인후염으로 고생하다가 사혈을 받았는데 결국 과도한 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후로 사혈은 야만적이고 비과학적인 치료라며 그렇게 사라졌는데요. 거머리를 이용한 사혈치료법 때문에 탄생한 동서양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미용실 이발소 간판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시간 간줄 모르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신선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